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대낮야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송가인 김호중 역대급 콜라보. 지난 25일 방송된 KBS ETV 아기전 마지막 회에 송가인과 김호중이 즉흥 라이브로 칠갑산을 듀엣으로 불러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날 김호중은 송가인에 대해서 누나가 아니라 큰 형님이라며 친남매 케미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김호중은 송가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나에게 용기를 준 은인이라고 말해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송가인, 김호중, 노래 제일 잘하는 두 분 너무너무 좋아요. 호중씨 그리고 큰형님 가인씨 두 분 우정 영원하시길, 김호중 송가인 두 분 감성 끝내줘요. 이런 기호강을 하고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행운입니다. 나는 송가인 팬인데 가인님이 칭찬한 호중님을 응원합니다. 호중님 화이팅. 이 힘든 노래를 앉아서 그냥 질러버리네. 역시 송가인 김호중 최고. 칠갑산 올라갈 때 정말 힘든데 김호중 송가인 노래 들으면서 가면 정상까지 갈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호중아 가인아 니네 칠갑산 노래 너무 잘 부르지마, 나 그거 하나 있다 라고 아이디 주병성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원곡자가 샘날만 하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성악과 국악이 만나서 트롯이 되었습니다. 김호중 송가인은 국보급 트롯 듀엣입니다. 지금까지 대낮야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